네, 우리가 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이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걸 이제 보았어요. 첫째는 이제 하나님이 택한 그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이제 애굽에서 고통을 당하게 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할 때 아무런 삶의 문제나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지금 신약시대에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삶의 질병이나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을 허락하신 것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자신의 연약함, 이 한계를 깨닫고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것. 그래서 그때 고난당한 것이 나에게는 굉장한 불행이고 고통스러운 그런 일이었지만, 우리가 그것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실패와 삶의 어려움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찾고 주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하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을 준비시키는 그런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이제 자기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과 섭리 속에서 애굽에 들어가서 40년 동안 학문을 배우게 하고, 또 미디안 광야로 40년 가서 보내서 연단을 받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서 부르셔서 소명을 주시고, 가서 너는 내 백성을 구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셔가지고 또 능력을 주셨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택하에 쓰신 사람들을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놀라운 그런 그 과정들 속에서 이제 주의 종이 돼가지고 돌이켜보면, 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구나 하는 걸 알게 되는데, 그런 배움의 과정, 연단의 과정, 이런 깨어지는 과정. 어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가서 또 신학교 가서 훈련을 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이제 이런 경우 있지만은, 하나님이 모세를 그렇게 해서 불러가지고 결국에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그리고 가서 애굽에 가서 내 고통받는 백성을 구해라. 그래서 이제 막 핑계를 대죠, 모세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말을 못합니다. 뭐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런 막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표적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너를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거니까 이제 가라.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하셔서 결국에 모세가 사명을 받아가지고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애굽의 왕 바로 앞에 이제 섰어요. 오늘 이제 17번부터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 이제 바로 앞에 한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제 뭐를 합니까?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빨리 이게 방송실에 왜 이게 그 영상이 안 나옵니까? 빨리빨리 나와야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3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라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지금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보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뭡니까?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여호와께 뭐를 드리기 위해서요?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이게 뭡니까? 예배를 드리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네,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아, 나를 왜 하나님께서 구원하셨는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고 하는데 바로가 어떻게 돼요? 보내질 않아요. 자, 거기 바로의 거절과 가중된 압박, 출애굽기 5장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을 쓸 집을 전고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짓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이 만든 벽돌의 수요를 전과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스라엘이 번성하니까 번성하지 못하도록 비돈과 람셋이라는 이런 성을 쌓게 하고 그 다음에 벽돌을 찍도록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저희들이 어렸을 때 지금은 어때요? 벽돌 공장에서 벽돌이 막 착착착 나오죠. 시멘트로 해가지고. 근데 저희들 어렸을 때는 어때요? 이 황토나 진흙 가지고도 벽돌을 많이 찍었어요. 근데 이 황토나 진흙 가지고도 벽돌을 할 때 거기다 뭐를 해야 돼? 이게 튼튼하려면은 지푸라기를 넣어가지고 반죽하듯이 해가지고 그걸 이제 틀에다 찍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 이거는 3500년 전이니까 그때는 무슨 시멘트 이런 게 없었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이제 노동을 많이 시키는데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애굽에서 우리가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까 너희들이 게으르다 가면서 더 이제 고통을 주는 거예요. 지푸라기를 주지 않고 지푸라기를 주어다가 벽돌을 전에 그 수요대만큼 찍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지푸라기를 가서 주어가지고 또 그걸 반죽을 해가지고 벽돌을 찍으려면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그 수요를 다 채우지 못하니까 막 또 이제 그들을 채찍질하고 이렇게 엄청나게 학대하는 이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이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기 전보다 바로왕에게 가서 백성을 내보내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돼요? 오히려 고통이 더 가중되는 이런 일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들이 그 뒤에 막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이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이제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이제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 백성을 내보내라고 했더니 오히려 더 이제 큰 화가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어때요? 막 이제 원망하는 거죠. 너희들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더 힘든 일을 겪게 된다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제 전도해가지고 구원하려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어느 때는 그 전도해서 내가 교회를 데리고 오려는 사람 교회를 어쨌든 한번 나오잖아요. 이 사람이 그러면은
갑자기 더 안 좋은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어떻게, 아니 내가 교회 나가려니까 하나님 믿으려니까 이 사람 예수 믿으려니까 나에게 당신이 전도해가지고 교회 가자고 따라갔더니 우리 집에 이런 안 좋은 일이 생겼다 하면서 자기 영혼을 구원하려는 걸 모르고 오히려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막 원망하고 이런 경우 여러분 있잖아요. 바로 이제 이게 뭐냐, 그 배후에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 한번 왔다 가면 막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 저희가 여기 이제 신한 지금 주택인가 아파트 거기 사는 분이 예전에 그 청년이 있었는데 사는 사람이 그 사람을 전도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청년이 왔다 가기만 하면 집안에 막 어머니에게 무슨 안 좋은 일이 막 생긴 거예요. 그 결국에 어떻게 돼요? 자기는 교회를 오고 싶은데 그게 무서워서 교회를 못 와버리더라. 예수님을 못 믿어. 이게 뭐냐면 마귀가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걸 이겨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얼마나 구원이 큰지 모르고 얼마나 그 마귀가 그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도록 이렇게 방해하고 있다는 걸 모르고 이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결국에 계속해서 마귀 종노릇하다 지옥 가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일, 어떤 일이 또 사역이 기대대로 안 될 때, 자, 모세가 이제 어떻게 했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5장 22절부터 한번 보면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너 이렇게 해라 하면은 모든 일이 다 형통하고 처음부터 잘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엄청나게 오히려 주의 일을 하려고 했더니 막 더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셉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해봐도 돼도 안 하는구나. 그리고 그냥 포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라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게 쫙 그냥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일에는 반드시 어떤 장애물이 있고 반대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것을 있어도 극복하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믿음으로 계속 그걸 극복하고 나가야 주의 역사를 이루지. 조금 하다가 있잖아요. 무슨 어려움 있고 문제 있다고 아유 나는 못해, 나는 이거 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서 여러분 어때? 안 하면은 절대 주의 일이 이루어지지 않아.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너 이거 해라 그러면은 그냥 모든 게 아주 순조롭게 다 형통하게 잘 되는 줄 알아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했는데 왜 이런 문제가 생겨, 어려움이 생겨 그러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환경을 탓하고 아유 나는 내 능력으로 못해, 내가 왜 이런 힘든 일을 해야 돼 그러면서 나는 안 하겠어 하고 그걸 내려놓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면 주님의 일이 이루어지라. 이제 여기에도 보면 이 뒤에 제가 성경 구절을 너무 많아서 찾지 않죠. 모세가 계속 하나님께 나는 못합니다 해도 되지 않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계속 그런 말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하나님 또 해라 그러면 아유 저 못해요, 계속 뭐 내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서 해도 안 듣잖아요, 백성도 안 알아주고 바로왕도 안 들어주고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계속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이 어떤 주의를 할 때 반드시 이런 어떤 장애물이 있다는 것,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낙심하지 말고 할 수 없다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장애물과 어려움이 있어도 최선을 다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멘. 네, 이제 1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재앙을 알리는 하나님의 경고, 이게 나오는데, 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좀 막 격려하시고 이렇게 해요. 그래도 막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자신 없어 또 하는 거예요. 이제 바로 앞에 갖다 나와서도 그 일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놀라운 그런 어떤 이제 증거를 한번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십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7장
8절로 12절에 나오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네, 여기가 일단 여기 봐봐요. 9절에 이제 우리가 전도하러 가. 예를 들어서 전도하러 가면 사람들이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주라고. 보여주면 나 믿겠어. 그런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너희들 진짜 하나님이 너희가 믿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 있는 거 보여줘봐. 이적을 보여봐. 나타내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에게 그런 경우 이제 전도하러 가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이도 안 한데 하나님 보이면은 그것 좀 보여줘. 그럼 나 믿을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정민이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전도해. 전도하는데 직장에 전도하는데 야 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나한테 보여줘. 그럼 나 교회 갈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꿀먹은 벙어리죠. 어떻게 하지? 그럼 이제 하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하나님 계신 거 보여주라고. 그러면 나 믿을 거예요. 그럼 보여주라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기 지금 이제 바로가 그럴 거라. 너희에게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저기 모세와 아론이 뭐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능력을 받았잖아요. 그 능력을 받았으니까 지팡이를 던지면 이게 뱀이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보여줘봐. 그럼 내가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 증거를 나타낼 수 있는데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아, 말로 하나님은요 살아계셔요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설명해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라겠잖아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아멘. 자, 뱀이 되리라 그러죠. 계속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서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라. 이제 하나님 사랑의 힘을 보여주고 탁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이 됐어요. 예. 그럼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요? 11절. 바로도 현이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굽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하되 각 사람의 지팡이를 던짐에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여기 뭐냐면, 야, 여기 한번 보세요. 딱 지팡이를 던졌어요. 아론이 던지니까 지팡이가 뭐가 됐어요? 뱀이 됐어요. 근데 이번에는 바로가 애굽의 술객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도 해봐.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 애굽의 술사들이 탁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뭐로 변해요? 뱀으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사탄도 이런 능력이 있어. 마귀도.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마귀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그런 능력을 흉내내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기사와 이적을 행하여가지고 택한 자라도 뭐 한다고 했어요?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막 기적을 행하고 뭘 능력을 행한다 해가지고 무조건 하나님의 역사다 믿으면 안 돼요. 왜? 얼마나 이게 이 사탄도 하나님의 모조품을 만들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별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이 이적을 행했는데 마귀 종들도 이적을 행했는데 하나님의 종들의 그 지팡이가 뱀이 된 거기 가서 다 삼켜버렸죠.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의 능력을 당하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막 사탄의 능력을 받는 마귀로부터 악한 영을 받아가지고 우리를 대적해도 결코 우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안 받아가지고 가서 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의 능력을 안 받아가지고 갔으면 마귀의 종들한테 오히려 당하는 거예요. 에?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말세에 진짜 이 마귀가 하나님의 역사를 흉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이런 것을
어떤 역사가 나타날 때 이게 성령 역사인지 악령의 역사인지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이걸 분별해야 돼. 근데 우리가 그 나타난 것만 보고 잘 모르네.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 참 선지자를 뭐로 분별하네.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라 그랬죠. 아멘. 그러니까 이 뭐냐면은 마귀 종들도 막 사탄이 준 능력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고 이런 걸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의 삶의 열매를 봐봐야 돼요. 예, 삶의 열매. 그 삶의 열매가 지난번에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이단의 교주 이것들은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 보면 어때요? 부도덕에. 그리고 하는 짓거리가 아주 이게 보통 사람의 상식, 인간의 그런 양심으로서는 그런 어떤 옳지 않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거짓말을 막 하면서도 그걸 어떻게 모략이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성경에 뭐라요? 거짓의 아비가 마귀고 거짓말하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에 간다 했잖아요. 근데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은 거짓을 거짓말을 하라고 시켜. 그래가지고 가서 교회 들어가서 교회가 추수받으시니까 거기서 추수꾼으로 들어가서 그 영혼들을 미혹해가지고 와서 신천지로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이런 짓거리 하는 거 보면 어떻게 돼요? 이건 마귀 새끼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이적을 행했는데도 바로가 어떻게 마음이 완악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에다 뭐를 내려요? 재앙을 내려요. 재앙을. 열 가지 이제 재앙을 내려요. 첫 번째 재앙 출애굽기 7장 14절부터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배음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왕에게 보내어 이르시되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였으나 이제까지 네가 듣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에 고기가 죽고 그 들에는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제 보면 그래가지고 어때? 모세가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이 나 피로 변해. 모든 운하와 호수와 심지어 그릇에 있는 이런 물까지 있잖아요. 전부 다 피로 변하는 그런 첫 번째 재앙이 피, 모든 애굽의 물 근원에 피가 내리는 피로 변하는 그런 재앙, 물을 마실 수 없고 그 안에 있는 고기가 죽는 이런 재앙을 이제 내린 거예요. 예, 이건 이제 뭐냐면은 근데 애굽의 그 술객들도 이제 그 뒤에 보면 애굽의 술객들도 와가지고 있잖아요. 딱 물을 치는 거예요, 지팡이로. 그러니까 그게 뭐로요? 피로 변해. 야, 이거 여러분 어때요? 이게 사탄의 능력이라는 게 보통이 아니요. 아니 하나님의 종들이 딱 물을 쳐가지고 피로 변하고 마귀 그 능력을 받은 애굽의 술사 들어가서 탁 치니까 또 피로 딱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왕이 듣겠습니까? 아니 너희들만 능력 있냐 우리도 있어. 그런 식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마음이 완강해가지고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런 게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또 두 번째 재앙을 내립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가죠.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재앙은 온 애굽 땅에 개구리 재앙이 임한 거예요. 막 집에서도 개굴개굴 그리고 그 바로의 침상에서도 개구리가 올라오고 개굴개굴 여기 가도 개굴개굴 저기 가도 개굴개굴 막 개굴개굴 온 애굽 땅이 개굴개굴 개굴개굴 이런 소리로 가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그런데 바로의 술객들이 와가지고 또 이적을 딱 행해요. 그러니까 그것들도 개구리를 또 만들어내. 이야 참 하여튼 대단합니다. 이제 세 번째 재앙이 뭐냐? 세 번째 재앙 거기 이 재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재앙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네 지팡이를 들어 땅에 티끌을 치라. 그것이 애굽 온 땅에 이가 되리라. 에휴, 여러분 이 생각만 하면 요즘 사람들은 이를 구경하기도 힘들어. 그런데 저희 어렸을 때 있잖아요. 이 잡는 말, 이 잡는. 아이 군대 가가지고 있잖아요. 수십 년 전에 군대 가가지고 어디 계세요? 아유, 그때 이제 40년 뭐 넘. 군대 가면 그때 이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게 겨울 되면 특히 옷이 그 뭐 이도 잘 거기 그 뭐 할 수 있는 그런 옷이야. 그래가지고 빈대란 놈이 팔짝팔짝 뛰어서 막 다니면서 물고 이가 물고 그래가지고 근데 여기 보세요. 세 번째 재앙이 예, 뭐예요? 이 재앙이죠. 이가 드글드글 해가지고 올라가서 막 물어뜯고 머리에도 옷에도 뭐 이런 데 다 막 이가 했으니 이거 하여튼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티끌을 날리고 지팡이로 확 치니까 그냥 전부 티끌이 이가 돼가지고 이가 득실득실하게 된 거예요. 지금은 얼마나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이 구경해봤어요? 구경 못해. 옛날에 우리 몸에 목욕을 또 얼마나 안 합니까? 때를 뭐 명절 때 바뀌고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니까 아유 진짜 뭐 우리 몸에가 그러니까 이가 많고 막 그리고 또 그 아주머니들은 색깔이 죽인다 해가지고 막 머리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 잡고 색깔이 죽이고 막 하는 그런 거 막 하고 있잖아요. 하여튼 옛날에 그런 거 엄청 했어요.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다 해봤을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앙이 뭐냐. 출애굽기 8장 20절 거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내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면 내가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과 내 집들의 파리떼를 보내리니 애굽 사람의 집집에 파리떼가 가득할 것이며 그들이 사는 땅에도 그러하리라. 이야, 또 파리가 윙 하면서 득실득실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돼요? 뭐 요즘은 그런 거 뭐 저기 하지만 옛날에는 또 왜 요즘은 파리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파리가 그렇게 많은지 그래가지고 저는 이렇게 보면 시장에 지나가다 보면 있잖아요. 그 뭐 생선 가게 이런 데서 뭐 말리는 거 있잖아요. 말리는 거 보면은 와서 이 파리란 놈 굵은 놈들이 똥파리 같은 놈들이 날라와서 거기다 뭐를 알을 깐가 이런 걸 해놓고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말려가지고 탈탈 털어가지고 그 생선 파는 아주머니들이 그거 팔면은 그거 갖다 맛있다고 막 그거 그거 쪄먹고 뭐 구워먹고 막 이러는데 아휴 여러분한테 파리가 그냥 몇 마리인 정도가 아니라 온 애굽 땅에 뭐 집집마다 득실득실 했으니까 그때 뭐 얼마나 지독했겠습니까? 에? 하여튼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거 재앙을 내리면은 상상을 못할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이제 예.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재앙까지 했죠. 다섯 번째 재앙 보겠습니다. 9장 1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길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고 억지로 잡아두면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이게 뭐냐면 악질 재앙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애굽에 있는 생축에게 그런 가축들에게 악질이 임한다는 거예요. 돌림병 악질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생축이 죽게 된다고 하는 이런 재앙을 내는. 근데 결국에 안 보내니까 또 이 재앙이 임해서 애굽 사람의 막 이 가축들이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자, 여섯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화덕의 재 두 웅큼을 가지고 모세가 바로의 목전에서 하늘을 향하여 날리라. 그 재가 애굽 온 땅에 티끌이 돼 애굽 온 땅에 사람과 짐승이 붙어서 악성 종기가 생기리라. 여기 보니까 뭐예요? 예, 이제 이게 뭐 독종이 생기는 거예요. 악성 종기. 그래가지고 공중에다 재를 날려보니까 이 공중에 날린 그 재가 티끌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부터 독종이 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일이 난 거예요. 막 독종이 생겨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계속 그러죠.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냐. 이 반복 아니냐. 또 보겠습니다.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몇 절이에요? 15절? 아, 계속 이게 너무 길어가지고 한번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네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라. 네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내일 이맘때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리니니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다. 우박 재앙을 내는데, 근데 우박이 그냥 뭐 우리 여기 내린 거 그냥 좀 큰 거 내리면 콩만한 거 내리잖아요. 그런데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그 우박에 맞아가지고 사람이 죽고 짐승이 죽고 하여튼 엄청난 그런 우박이 내린 거예요. 그냥 그거 내리면은 뭐 나무고 뭐고 이렇게 밭에 심어놓은 것도 싹 다 그 우박으로 막 다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막 엄청난 우박을 그냥 하늘에서 이런 콩만한 거 이런 거 뭐 조그만 이런 거 내리면은 아 그냥 자연현상인가 보다 이러죠. 근데 여러분 어때요? 막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려야 어떻게 돼요? 아 이게 하나님의 진노고 재앙이구나 이거 알죠. 그래서 그런 재앙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 재앙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 들어가서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면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네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야, 이제 메뚜기죠. 얼마 전에 여러분 작년에 그랬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메뚜기가 별로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아프리카, 중동 이런 데는 막 보면은 그 메뚜기 재앙이 어마어마하죠. 그래가지고 그 아프리카에서 일어난 메뚜기 때가 어떻게 됐습니까? 중국 있는 데까지 와가지고 엄청난 그 아주 막 사람, 아니 숫자를 셀 수 없음 어마어마한 막 새까만 메뚜기. 그리고 그것들을 때 가서 농작물 다 싹 뭐 농작물 아니야 뭐 이런 그 산에 있는 모든 그런 식물까지도 싹 다 뜯어 먹어버리고 아주 심한 경우에는 막 사람까지도 이 메뚜기가 뜯어 먹는데요. 이게 엄청나.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 무서운 이 엄청난 메뚜기 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상을 못한 거기 이제 성경에 제가 너무 길어서 읽지 않는데 모든 그런 곡식들을 해놓은 거 있잖아요. 메뚜기가 가서 싹 다 뜯어 먹어버렸어요. 그 아예. 우리 농사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와가지고 저 유달산이고 뭐 이 들에 있는 거 어디 뭐 다 농사진 거 메뚜기가 싹 다 그 수많은 메뚜기가 가서 다 뜯어 먹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애굽에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근데 애굽이 그때 여러분 어때요?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이었거든요. 그게 교만하고 막 이랬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내 백성을 보내 안 보내니까 이런 재앙을 내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네 손을 내밀어 애굽 땅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니라. 여기 보면 어때요? 흑암 재앙을 이제 내린 거예요. 이 애굽에서 바로는 뭐냐면 태양신의 아들이다 이런 게 있어요. 태양신. 그리고 그들은 태양을 신으로 섬겨 일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고 바로를 태양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신적인 존재로 섬기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신 중에 최고의 신이 태양신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양이 빛을 잃게 해가지고 흑암이 3일 동안 해서 어디 나가지도 들어가지도 못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재앙을 내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걸 주관하신 신 중의 신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열 번째 재앙. 열 번째 재앙은 우리가 잘 아는 재앙인데 모든 애굽에 한번 거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에게 은금 폐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난 것까지 죽으리니 네. 모든 사람과 짐승의 처음난 초태생 장자 초태생을 다 멸하는 그런 재앙을 하나님께서 열 번째 내리겠다고 그걸 진짜로 내렸어요. 거기 12장 29절부터 3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들 곧 왕이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네, 됐어요. 여러분 보세요. 어떤 집이든지 한 집도 죽지 않는 집이 없는 거 그러겠잖아요. 그 뭐 어떤 집에는 만약에 그 할아버지가 장자였어. 근데 그 또 아버지가 장자요. 그런데 손주 장자 막 몇 명이 죽어 장자는 다 죽어. 이게 그러니까 동물도 처음 난 것은 다 죽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무서운 이런 사망의 재앙이 이 애굽 온 땅에 임하여서 모든 집마다 통곡의 소리가 가득했다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열 가지 10대 재앙을 내린 이유가 뭐냐? 이 피재앙은 애굽의 뭡니까? 나일강과 모든 하수, 물들의 근원에다가 내렸는데 애굽 사람들은 지난번에 제가 이제 그 바로의 공주 얘기하면서 그랬죠. 바로의 공주가 그 목욕하러 이제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로의 공주가 뭐를 못 낳았어요? 아이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공주가 거기 왔는데 말씀드렸잖아요. 애굽이 그때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인데 왕궁에 뭐 목욕탕이 없겠어요? 있어요. 근데 뭐 하려고 거기에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느냐? 그러면은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은 풍요와 다신의 신이 지배한다고 거기에 있다고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 가서 목욕을 하면은 그 풍요로워지고 아이를 많이 낳을 수 있다. 아, 거기에 다신이 그 다산의 신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그래서 이제 목욕하러 왔다 거기에 갈대 상자에 내려오는 아이 울음소리를 듣고 데려다 보니까 어떻게 돼? 히브리인의 아이가 그 안에 있었죠. 모세. 그래서 그 아이를 자기가 이제 데려다가 나중에 자기 아들로 키웠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브리인은 다 죽이라겠는데 나일강에 갔다 그 아이를 얻어가지고 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이는 자기 신이 하나님의 자기 신이 자기에게 준 선물이다 이렇게 가지고 이 모세를 키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팡이로 나일강을 쳐가지고 피가 되게 하고 모든 거기 있는 생물이 죽게 하고 모든 물들의 근원에 피가 되게 하라고 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애굽인들이 믿고 있는 풍요와 다산에 대한 그 신을 심판하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 거라는 거예요. 네? 두 번째 거기 개구리 재앙이 임했잖아요. 개구리는 헤켓이라고 하는 이 개구리 형상의 신을 그들이 섬겼어요. 애굽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뭐 어디 보면 옛날에 그 저기 대반동인가 거기 있던가 위에는 뭐예요? 사람 모습이고 밑에는 요즘 그게 없는 것 같은데 물고기 뭐 이렇게 꼬리처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 해놓은 거 있었는 것 같은데 지금은 아마 그거 무슨 이너바인가 그게 없어진 것 같은데 근데 애굽은 어떻게 했냐면요 머리는 이 사람 위에는 개구리 형상 그리고 밑에는 사람의 형상으로 이렇게 딱 해놓은 그런 신상을 만들어갖고 개구리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개구리 재앙을 내려가지고 막 엄청나게 개구리를 통해서 그들의 고통을 주고 이렇게 한 것은 이 너희들 개구리 신을 섬겨봐야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막 개구리를 그들에게 보내서 막 드글드글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여기서 개구리 저기서 개구리 해가지고 개구리 소리에 잠도 못 자고 죽을 지경이 이래가지고 이것이 너희들에게 축복을 가져다주는 신이 아니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이걸 신으로 섬겼는데 이걸 심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재앙 있잖아요. 이재앙은 왜냐면 땅의 신이자 사막의 신인 셋이라는 신을 섬겨요. 그들은 이도 신으로 섬겨요. 이도. 참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다신론자가 있고 범신론자가 있는데 뭐냐면은 다신론은 여러 개의 신을 섬기는 사람을 말해요. 범신론은 뭐냐면 모든 것 속에 어떤 신이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믿는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엄청. 근데 이게 뭐냐면은 애굽이라는 나라는 바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을 그 안에가 신이 있다고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이가 너희에게 유익을 주는 신이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 심판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리지앙. 파리는 뭐냐면은 성경에 보면은 파리 왕을 뭐라고 나왔어요? 신약 성경에? 파리 왕을 뭐라고? 발세붑이라고 나왔잖아요. 예, 네, 발세붑. 그런데 이 애굽 사람들은 이 파리 신이 뭐냐면 우아티드라고 하는 그런 파리 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파리오 신으로 섬겨. 그래서 똥파리, 멍파리, 멍파리, 멍파리 다 날라들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들은 막 여기서 빨고 음식 만들어 널 빨고 뭐 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붙어서 괴롭히고 이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이 신이 너희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그래서 그걸 심판하신 거 하나님. 그 다음에 악질 재앙을 내리는 애굽에는 각 동물에 신이 있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자, 한번 보십시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아가지고 나와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 어디 올라갔어요? 시내산에 올라갔었죠.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과 율례와 규례와 법도와 이런 율법을 받고 성막의 제도를 받아갖고 40일만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뭐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모세는 올라갔는데 안 내려오니까 어떻게 되는지 모르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했죠.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 했어요? 당신들 금붙이 가지고 온 거 다 내.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 애굽에서 나올 때 금은 뱀을 가지고 오게 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고 성막을 짓는 데 쓰라고 갖고 온 건데 아니 거기 금은 뱀을 갖다가 아론이 갖다 주니까 그걸 가지고 녹여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죠. 이게 뭐냐? 애굽의 신상이에요. 애굽의 신상.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막 모든 짐승을 또 신으로 인도 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신이에요? 야 소가 걸어가면 어떻게 돼? 가던 자동차가 신이 지나가는데 딱 멈추고 있죠. 아 진짜. 여러분은 왜 그 신을 잡아먹는 걸 좋아하십니까? 소고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왜 그 신을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데 신을 잡아서 지금 날마다 드시고 계세요? 에? 아 소고기에서 어디가 뭐 등심이 맛있어? 갈비살이 맛있어? 막 이러면 여러분 어때? 인도 있는 신들이 진노할지 몰라요. 여러분 어때? 근데 애굽에는 이게 뭐냐? 모든 동물을 신으로 이렇게 그 섬기는 이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악질재앙을 내려서 그걸 심판하는 겁니다. 악질재앙. 그 다음에 또 애굽에는 독종재앙은 왜 내리냐? 의술의 신이라는 게 있어요. 아모텝. 또 질병의 여신인 세크멧이라는 이런 신이 있었는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위해서 독종재앙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메뚜기재앙, 우박재앙. 이거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참 하나님이심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메뚜기 재앙은 하나님이 애굽 땅을 황폐하게 하기 위한 그런 심판. 그리고 흑암 재앙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하늘의 일월 성신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해와 달과 별들을 애굽은 신으로 섬겨. 그래서 하나님이 어때요? 흑암 재앙을 내려가지고 어때 돼요? 해도 빛을 잃고 달도 빛을 잃고 별도 빛을 잃어가지고 3일 동안 완전히 흑암 세상이 돼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저 하늘에 있는 이런 성신이 아무것도 아니여. 해와 달과 별들이 무슨 신이냐, 이 어리석은 것들아. 그러면서 하나님 그걸 애굽에 심판을 내린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재앙. 이건 바로를 여러분한테 신으로 섬기고 그 장, 이렇게 이제 그, 섬기고 있는 이스라엘에, 아니, 애굽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집에 그런 장자를 죽이는 심판을 통해서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 재앙을 내린 겁니다. 자, 그럼 10대 재앙의 목적이 뭐냐? 거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 애굽의 죄악을 징치하기 위해서. 그게 뭐냐면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괴롭힌 애굽의 죄악을 하나님 뭐하기 위해서? 벌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열 가지 재앙. 우리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히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너희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뭐하고?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를 저주한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 백성을 괴롭힌 사람은요 반드시 그 죄를 나중에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당했으면 여러분이 갚으려고 하면 안 돼요. 성경에 보면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죠. 우리가 갚으면 안 돼. 그럼 우리의 죄를 짓게 돼. 하나님의 손에 맡겨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해롭게 하고 괴롭힌 사람은요 반드시 심판해. 애굽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선대한 사람은요 하나님 반드시 선대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다 나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대했던 사람은 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선대했던 다 하나님이 선대. 그러나 해를 준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는 막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있잖아요. 또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 성경에도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하고 있는 건 하나님 막 순교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어느 때 하나님께서 그거 갚아주시겠으면 근데 하나님 때가 되니까 어떻게 다 갚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절대 묶어야 돼요. 왜 아말렉 족속을 하나님께서 사울왕에 가서 전부 다 사람들 죽이고 그리고 짐승을 다 멸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을 때 아말렉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혔잖아요.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몇백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시다가 그 사람들을 가서 이제 딱 나라가 세워지니까 아말렉을 가서 싹 다 멸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애굽에 이런 열 가지 재앙을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 어때요? 애굽에 요셉이 총리로 있을 내려갔을 때 잘해줬죠. 근데 나중에 요셉도 죽고 요셉을 알던 왕이 죽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번성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 이제 막 이 백성을 학대하고 괴롭히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갚으신 거예요. 그거를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열 가지 재앙을 내린 이유 두 번째,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낮추시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뭐 어떤 사람도 너무 겁이 없어가지고 막 하나님 막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반드시 그런 사람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했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우상들, 가짜 신들을 다 하나님이 거기다 심판하십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한번 보겠어요. 거기 출애굽기 12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난 것들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그랬죠. 애굽의 모든 신을 뭐라고요? 심판한다고. 하나님께서 다 애굽에 하나님을 대적한 애굽을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랬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어요? 네 백성이 애굽에 내려가서 4대가 지난 후에 내가 어떻게 돼요? 네 백성을 거기서 이끌어내리라. 딱 어떤 말씀을 430년 후에 그랬는데요. 정말로 이 역사학자들이, 성경학자들이 그걸 조사를 딱 해봤어요. 그랬더니 애굽의 그것이 요즘은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애굽에 들어간 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날을 딱 해보니까요. 진짜 나온 날이 딱 430년
마치는 그런 날이었어요. 정확하게 지금은요, 아주 이게 옛날에는 아, 좀 두루뭉실했는데 지금은요, 얼마나 정확하게 그걸 하는지 계산해 보니까 딱 정확하게 430년 맞추는 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네 백성이 4대 동안 430년 동안 거기서 있다가 나오리라 했잖아요. 그대로 하나님께는 1.1핵도 틀림이 없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자,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온 천하에 누구를 알리시려고? 여호와를 알리시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 출애굽기 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7절.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이제 이게 뭐냐면은 온 세상에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이런 열 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정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살아계시다는 걸 증명하려고 했다는. 거기 8장 10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내가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 여호와 같은 하나님이 없는 줄을 알게 하려고 이런 이적을 베푸는 거예요. 재앙을 내리고. 예. 자, 예, 더 이상 그거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가장 중요한 열 가지 재앙의 목적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택한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재앙을 그 택한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내리신 겁니다. 예, 거기 보면 이제 모세가 가서 아론이랑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안 내보내요. 이게 바로가 안 내보내고 계속 어떤 수단을 써. 막 예, 이런 괴계를, 계략을 쓰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오늘날 우리로 한 마귀의 그런 괴계나 똑같은 겁니다. 자, 출애굽기 22절, 7장 20절,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애굽 요술사들도 자기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함으로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바로가 돌이켜 궁으로 들어가고 그 일에 관심을 가지도 아니하였고. 자, 뭐냐면 모세와 아론이 가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고 그러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처음에 바로가 뭣도 안 해요? 관심도 가지고 들은 척도 안 해. 듣지도 않고. 그랬죠? 들은 척도 안 해. 완전히 이거 무시하는 거예요. 뭐 굉장히 이제 이런 지금 바로가 지금 합니다. 두 번째 이제 출애굽기 8장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서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나. 여기 보니까 뭐예요? 개구리가 재앙이 이제 임했죠. 개굴개굴개굴개굴 하면서 막 침상에서 어디서 막 탁 하니까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모세 아론을 불러가지고 야 빨리 개구리들 보내게. 그러면 내가 가서 너희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게 할 테니까 이 백성을 보내게 할 테니까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14절 15절 한번 보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우니 이제 모세가 기도를 했어. 그런데 개구리들이 다 나가서 막 그 강에서 죽고 들에서 죽고 막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모아다가 무더기를 쌓아요. 땅에서 악취가 나는데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아 이제 숨을 돌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아 처음에는 아예 콧방귀도 안 끼고 무시했다가 막 개구리장 임하니까 오 보냈겠어 보낼 때. 그러니까 빨리 이 개구리를 떠나게 해줘. 그 떠나겠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때 또 안 보내는 거예요. 예, 이제 이게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가 보세요. 세 번째,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뭐냐, 파리지향을 내리니까 이제 안 보내겠다 했다가 어떻게 나중에 이제 보내겠다 하는데 가서 제사를 드리는데 어디서 하라고요? 이 땅에서, 애굽에서 하라고. 애굽에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하죠. 이 땅에서. 그러니까 마귀의 전략을 잘 보세요. 처음에는 아예 들은 척도 안 해. 뭐 무시해. 그 다음에 막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다음에 가라고 하겠다 했다가 또 안 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재앙이 임하니까 이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이 땅에서. 그 다음에 이제 26절부터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그리하면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린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이 목전에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해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이까.
우리가 사흘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가 명령하신 대로 하려 하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그러니까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하려고 해요. 그럼 절대 교회 못 나가게 하려고 해요. 교회를 못 나가게 해요. 근데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고 막 이렇게 역사해가지고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교회 나오게 해주잖아요. 근데 교회를 나가긴 나가도 세상에서 완전히 나오지 못하게. 애굽은 뭘 의미한다겠어요? 영적으로 세상을 의미한다겠죠.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에 할 짓 다 하면서 그러면서 교회만 다니라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하는. 너무 멀리 가지 마. 세상에서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세상 속에 살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라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구장이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의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심은 꽃이 피었으므로 삶과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쌀과 보리 밀과 쌀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펴매 우레소리와 우박이 그치고 비가 땅에서 내리지 아니하니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기 보면 이제 그러잖아요. 우레 막 우박과 우레가 내려오니까 너희를 내보내겠다 했죠. 그럼 또 그치니까 어떻게 돼요? 또 안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완전히 진짜 하나님을 섬기려면 애굽에서 어떻게 됩니까? 나와야 되겠죠. 다시 말해서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서 구별돼 나와야 돼요. 근데 마귀는 절대 구원받지 못하게 하려고 막 묶어두려고 이렇게 하다가 안 되면은 교회를 나가기는 하지만은 완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려고 각가지 수단과 방법을 쓰는 거예요.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라 막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로 다시 데려오니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갈 자는 누구누구냐?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 우리가 남녀노소와 양과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니라.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기 보면 뭐라 누구만 가라고요? 장정. 그러니까 양과 소와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나와 내 집은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야 어린아이들 안 돼. 양과 소도 안 되고 너희들 뭐만? 너희 장정들만 가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잘 알아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아직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것은 애굽에다가 바로 밑에다가 지금 내 자녀들이 거기 포로로 잡혀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막 우리가 구원밖에 못 하려고 했다고 구원받으면 우리는 가도록 하지만 이 우리 자녀들이나 이런 우리 또 아내나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을 거기다 붙잡아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나와 내 집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섬기지 못하도록.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저의 집사람이 예수를 안 믿고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하나님 온전히 제대로 우리 집이 섬길 수 있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걸 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우리가 양과 소와 모든 걸 다 가지고 가겠다 하니까 안 돼. 너희들 어린아이 데리고 가면 안 돼. 너희들 남자들만 가. 그런 거예요. 장정들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가 보면 너무 답답해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예수를 우리가 일찍이 예수 믿었다면 철저하게 아이들을 신앙 교육을 시키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줘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이 마귀의 종노릇도 하지 않도록 세상 속에서 온전히 우리 집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는 가정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유, 막 공부 열심히 해라, 뭐 세상 이런 건 엄청 신경 쓰면서 신앙생활 하는 것에는 별로 그렇게 아이들한테 관심을 안 두고 해가지고 있잖아. 아이들이 나중에 교회를 안 나와버려. 그럼 성장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부모가 교회 가정한다고 갑니까? 완전히 이제 마귀가 딱 붙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엄청난 일입니까? 결국에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지 못하면 구원도 못 받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만약에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하고 있다면은 지금 바로 밑에 그 자녀들이 두고 온 거나 똑같은 거예요. 마귀에 지금 밑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기도를 해야 되는지. 이게 마귀의 전략이란 거, 마귀 전략.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나. 아, 여기도 보면 아, 뭐 거의 다시 봐요 좀. 또 25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족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서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를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네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다시 제일 앞에 보여주세요. 예. 거기 보면 바로가 모세를 불렀을 때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가라 그랬죠. 자, 양과 소는 놔두고 가서 이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섬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잖아요. 그때는 양과 소가 그들의 재산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너희 어린아이들은 데리고 와. 근데 이게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 내가 믿고 구원받고 자녀들도 구원받게 했어. 근데 물질을 하나님 앞에 섬길 수 있도록 이게 물질이 이렇게 드려질 수 있어야 되는데 물질을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도록 마귀가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양과 소는 놔두고 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몸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여러분 섬길 수 있겠어요? 근데 오늘날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자, 구원은 받았지만 물질이 지금 세상에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걸 쓸 수 없도록 마귀가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굉장히 얼마나 마귀가 교활한지 몰라요, 마귀가. 이게 지금 이게 바로가 하는 건 바로 마귀의 그런 괴계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뭐라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안 돼. 다 가지고 가야 된다고. 뭘 하나님을 섬기냐고. 안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마지막이 또 마지막인가요? 네, 한번 보겠습니다.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너희가 가서 너희 모든 다 어린아이도 데리고 가고 양과 소도 다 데리고 가라고 그랬지.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상에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명도 두면 안 돼요. 다 여러분 애굽에서 세상에서 주님 앞으로 여러분 인도에서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물질의 소유권도 세상에 있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몸은 교회 나오는데 물질의 주권은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마귀가 계속 이런 각가지, 얼마나 처음에 간다 그러니까 듣지도 않았죠. 보낸다 했다 안 보낸다 했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너희들 예배를 드려야겠죠. 우리가 교회 나가면 막 못 나가게 막 남편이나 막 부모님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래도 나가면 어때? 야, 교회 적당히 다녀. 그리고 우리가 세상 거 다 즐기면서 세상 속에 살면서 주일날 교회만 가서 형식적으로 한 번씩 예배 드리고 이렇게 하도록 하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떻게 돼? 하나님 앞에 다른 자녀들을 데리고 나온다든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섬길 수 없도록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바로 마귀의 전략이에요. 이 바로 출애굽기는 이게 이제 하나의 그림이에요. 그림. 앞으로 되어질 그런 일들에 대해서 쫙 이걸 예표로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이 지금 구원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지금 애굽에 마귀에 지금 세상 속에서 종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거예요. 이거 놔두면 안 돼요. 나는 한 명도 내 자녀를 그대로 둘 수 없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빨리 이 자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됩니다. 아멘. 진짜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보세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야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뭐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또 아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나와 내 집이 제대로 섬길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제 물권이 이게 하나님 앞에 와야 되는데 양과 소를 거기다 애굽에 놔두고 오면 이게 제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오늘 시간이 돼가지고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더 이제 중요한 이제 완전 이제 애굽에서 구원받아 나가는 그 과정 속에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을 이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